장주시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. 한 신문에 비관 시나리오보다 더 비극. 모든 인구 지표가 OECD에서 꼴찌라는 그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. 예, 한번 이 제목 내용을 따라가 보겠습니다. 우리나라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현상이 과거 정부의 비관적인 시나리오보다 더 나쁜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또 나타났다. 통계청은 미래 인구를 전망할 때 중립적의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낙관적이고 비관적 시나리오를 또 함께 제시해 왔다. 그런데 비관적 전망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. 극단적인 저출산, 또 고령화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에서 장래 인구 모든 분야에서 38개국 불명예스러운 1등 또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. 통계청은 지난 2011년, 2010년서부터 2060년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2022년 합계 출산율,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출생아 수가 중위 추계 1.37명, 또 지위 추계는 또한 명이 될 것으로 또 예상했다. 5년 뒤에 그 2015년부터 2065년까지는 그 인구 추계에서는 중위 추계로 1.26명, 또 저희 추계에서는 1.09명으로 전망했다. 하지만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작년 합계 출산율은 0.78명까지도 꼬꾸라졌다. 가장 비관적인 예측보다도 한참 더 낮은 수준이었던 것이다. 출생아 수도 최악의 경로를 밟고 있다. 2010년에서 2060년 그 인구 추계에서 작년에 출생아 수는 최악의 경우에 32만 명으로 예측이 됐고, 2015년부터 2065년 추계에서는 35만 1000명 정도로 또 전망했다. 하지만 정작 작년에 실제로 태어난 출생아 수는 24만 6000명에 그쳤다. 통계청은 최근 2022년부터 2072년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2025년 합계 출산율이 중위 추계로 0.65명, 또 저희 추계로는 0.63명일 것으로 전망을 했다. 2025년 출생아 수는 중위 추계로는 22만 명, 저희 추계로서는 20만 명일 것으로 내다봤다. 하지만 이 역시 장밋빛 전망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. 한국경제인연합회는 통계청의 그 출산을 추계 시나리오는 미래 여성의 출산 의지가 현재보다 더 회복이 될 것을 전제로 한다며, 현재의 출산율 하락 속도를 고려하면은 저희 추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또 지적을 했다.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. 통계청 최신 추계와 유엔 세계 인구 전망을 비교하면은 OECD 38개국 기준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에서부터 2072년까지 꼴찌다. 한 명을 밑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.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72년 47.7%로 1위다. 2072년에 고령자 비율이 40%를 웃도는 국가도 한국 이외에는 전혀 없을 것으로 또 예상이 이렇게 되고 있다. 그리고 또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는 2072년 104.2명으로 1위를 또 올라섰다. 통계청 추산에 따라 국내 생산 연령 인구가 2072년 1667만 명으로 또 줄어들면 국내 생산 연령 인구 3명 중 한 명은 애국인이 될 전망이다. 네, 아주 그뭐 심각합니다. 앞으로는 현재도 심각하지만은 점점
출생률은 하락하고, 그 다음에 고령층은 점점 이제 그 숫자가 올라가다 보니까, 우리 대한민국에 앞으로 그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, 그게 어떤 그 항로를 찾을 수 있는지, 그게 참 걱정입니다. 시급한 이 걱정을 정부에서도 뭐 인식을 하고 있겠지만은, 발빠른 어떤 대책을 내세워서, 이런 그 아주 끔찍한 그 가상적인 이런 전망을 좀 완화시켜야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